어쨌든 예,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죠. 어쨌든 체포되었다 이거야, 그치? 어. 목좀 풀고 지나죠. 예. 야, 코에 있던 상처는 제가 면도하다가 다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선생 대체 왜 그런겨? 응? 자, 어쨌든 선생은 체포됐어요. 응? 지도기록 001-S-1번 담당 지도가 SOT 특성 1학년 치키우키 미야코 조사용이다, 샬레레 선생님. 아, 그래요. 대자뷰 느껴지는구만. 자. 자, 훈련자 지하 추출실이에요, 어쨌든. 이해가 가지 않네요. 선생님, 어째서 이곳에 오신 건가요? 와, 이런 경우에 이제 조사도 다 나와 나온 거지, 그치? 어. 자. 아이. 그냥, 미야코, 널 만나온 것 뿐이야, 어. 아, 진짜로. 믿기 어려운 대답이네요. 이곳은 도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군사기지예요. 오해를 가장한다는데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런 장소에서 홀몸으로 접근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선생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다른 학생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 감시하면서 이곳을 방문하시다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이 장소에 오신 건가요? 아, 자, 그랬는데 자, 선생님, 자, 대답은 아까 다르지 않아. 저를 설득하러 오신 건가요? 편지 쪽에 말씀드렸자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카이스의 SRT 보안을 약조한 이상 공사기 공원에서 농사를 계속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다른 소대 아니 부대원에게도 공원보다 의식주와 설비와 잘 갖춘 이런 시에서 머무는 것이 전투로 보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절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나름의 최소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어차피 미야코는 어쨌든 편지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죠? 예. 아니, 상관 명령을 수행하는 무기였어. 더 이상 판단 내릴 필요도 없죠. 그니 선생님께서 뭐하라 말씀이죠?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미야코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자 뭔가 기대를 바라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지. 선생님이 워낙 학생한테 터치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와카모코만이라도 좀 어떻게 쉴 수 없냐. 어쨌든 뭐 그렇다 치자고. 자, 그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었어.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SRT 정의를 수호하고 11일 안전 책임자 사명을 갖고 일하는 특수부대원입니다. 막전 체포지고 있는 SRT 대원에게 즐거움은 사치일 뿐이에요. 미안한데 책임한 말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해요? 책임이라는 단어에 맡아서 행위하는 의무라는 뜻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냐?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죠. 자, 이때 얘기하죠. 예. 책임을 지는 것은 고행을 자처한 것이 아니야. 그죠?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도록. 하면서, 예. 그래서 미야코를 지금 지켜온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책임에서 얘기하죠. 예. 이제 선생님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 자신의 종이관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더 흔들리고 있어 지금 선생님. 아니 오히려 본인이 더 흔들리려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자, 그래서 미라클이 얘기하죠. 예. 어린이 된 건 고통스러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괴로운 지시가 맞아고 타이르 의심하자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타이르 의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물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과거에 자신을 부정이 되자더라도 언니 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 좀 위험한 거죠. 아, 그렇죠. 예. 앞서다가 미래가 과거에 저에게 속삭였어요. 부인을 했지만 어린 세계 알지 못한 저수는 확실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읽고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째서 어린아이에게 불과 저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 그야 나는 이상 어린.
오프리스 인정했구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뭐라 카야가 샬레에 관련 그 개성 상황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 진짜 깠죠. 이상한 노릇이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야 진짜. 관자 노릇이랄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이 그 후쿠키나 이 와쿠아보 그리고 미시 여고에를 저렇게 놔두고 보면은 좀 아무것도 터치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선생이라면은 학생들 올바르게 인도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컨트롤링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선생님. 좀 그렇다니까 나로서도. 얼마나 저를 절망에 빠뜨려 먹었는지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진짜. 어쨌든 그렇다 치자고. 이상한 어른. 자, 그랬는데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절 따라주세요. 자, 선생님은 결국 미야코를 따라달라는데 무릎표를 날렸죠. 예. 자, 근데 어디까지 갈까요? 자, 띠띠띠 가면서 하죠. 예. 출구 이쪽입니다. 30초 하지만 2주에 경보시설 해제했습니다. 이 후사가 저 공책지점에 누구의 특히 잡고 가까운 정리들까지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뭐야? 그냥 올려주는 거야? 네. 지금의 경계 근무는 책임자 저니까요. 게다가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걸 다들 알게 되면 큰 소란이 벌어지겠죠. 에스터 디테일로서 캐프톤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하나라도 더 주시자면 무엇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미야콜 이제 어떡할 거야? 자, 어떡할까? 저는 제 책임을 다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라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차하면 진이를 내가 책임질게. 오케이? 자, 선생 이 말에 미야코는 네 하면서 진짜 이상한 어른이오 그치? 자, 한편 아닌가? 아니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이제 폭소도 아니요 늦었고 경계금지 이상이 있었나? 아니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 지금 거짓 보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가? 자,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 내렸다. 이번 작전에 레빗 부대가 참가하도록. 이 지도는 괴가의 나지그치지 고사기와 승가자 도매이다. 자, 이제 작전 개시하겠죠. 예. 명의 공군부 카이저크 컨스트럭션 화물 열차에 고사기와 2번 플랫폼이 정차하여 안티오크 11대 탄두를 하역할 예정이다. 배달 작업을 위해 고사기역을 정부가의 승강자 폐쇄해 지지와 이상을 주치신 반대 세력이 역사에 침입하려 할 수 있으므로 레빗 부대의 카이저 시큐티드와 역사 외부를 방어하도록 하라. 안티오크 여러 탄두가 섬에서 첫 공개장부터 무력한 그 탄두가 아닌가요? 그렇다. 10일 안전을 위해 D외곳에 보고했던 대략 파괴물이 이 시점에 다시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 초대, 아니 선배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놀랐죠 미야코는. 하역작이 완료면 탄도를 역지하에 쌓여놓은 시설에 설치하여 기폭되어진다. 관리자 작전 끝나기 전까지 시설 모두 재가동.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지어져서 11대 탄을 기폭한다고요? 자, 이거에서 또 어쨌든 놀랐죠. 지금 이 상부의 내용 진짜 지금 너무 황당하면서 지금 완전히 이거는 명령 불복종을 하지 않는 하는 위험한 거죠, 그치? 11탄은 지하철 같은 폐쇄권을 기포하면 더욱 위력이 강해진대. 제어를 이 자리에서 다시 섬에 폈다. 안티오크 탄두 위력이면 누구나 내가 더 잘하고 있다. 어째서 이런 명령 수행하신 건가요? 명령은 명령이다. 작전 체계 모두 총학생회가 진다. 어허, 결국 총학생회가 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거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공포를 보여준다라는 걸 아까 카야가 언급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니까. 자, 결국 이거에 대해서 미야코는
항명이라도 할 심산으로 지금 얘기하죠. 예. 책임 없다 한들, 목숨 없어야 할 텐데 목숨도 할 수 없다뇨. 이 모든 계획은 SRT 특수학원의 부활을 위해서다. 허허. SRT 학원의 부활을 위해서라지만, 예. 과연 카야가 들어줄까? 이것도 의문이지, 그치? 예. 부활요? 4대 공포 위에 세워진 학원이 어떻게 SRT 특수학원이 될 수 있죠? 11의 안전 위퍼, 타일의 권위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SRT를, SRT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주어진 시간이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따 이 혼란 정상하게 만들, 후학을 위한 명분을 얼마든지 덧칠 수 있으니까. 오호이. 설령 그것이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도 말인가? 그건 절대 안 될걸.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미야코는, 예, 얘기하죠. 선배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죠. SRT 정의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치. 저는 헐프 이름보다 변차를 가치 위해 싸우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죠? 예, 항명이야, 항명. 예. 명령이라고 했다. 귀가나 항명할 생각인가? 아니요. 항명하고 있는 건 당신이다. 시치도 육치노. 저에게 명령을 낼 수 있는 건 총학생이다 뿐입니다. 결국, 예.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 죠? 예. 가짜 총학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쿠데타로 이렇게 총학생 회장이 명령해도 그건 들어줄 수 없다 이거, 그치? 어. 그러면서 예, 시치도 유키노는 예, 그대로 보내줬고요. 예. 그런데 자 미야코짱 결국 이렇게 됐다 이건가? 실례했습니다. 자, 이걸 들은, 예, 이걸 이제 다 실토했죠, 예. 여기서도, 예, 레피소드에게. 자, 그래가지고는, 예, 다음 화는 이렇게 나오네. 허허. 이거 지금 상황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그 폭소도 놀라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따블 때 그, 메고, 다시 이제, 코우사키 공원으로 가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그 니코가 결국 그렇게 되었나라고 얘기했을 때, 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 그, 안티오코 관련해가지고, 예, 그, 레비소드, 아니, 그 정확히 이제 레비 분대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들 할 말이 없어졌죠? 예. 과연 이런 거였나라는 거를, 어. 흔들게 만들었으니까요.